저녁 다행히도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도시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너무너무 좋고요. 하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눈 오는 거 보세요. 저번에도 아쉽게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기다린 16명의 외국인. IOC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평창에 입성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최종 후보지 평창의 현지 실사. 그 뜨거웠던 4박 5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며칠 후 러시아의 소치. 능숙한 스키 실력을 과시하며 나타난 사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러시아의 소치 또한 무사히 후보지 실사를 마쳤다. I don't have to tell you how great Russian athletes are and have demonstrated. 전통적인 동계 스포츠의 도시 잘츠부르크는 모든 경기장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유력 후보지다. 더구나 오스트리아는 이미 두 번이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 두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인구 4만 5천의 작은 도시 평창이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단 세 표가 부족했던 아쉬운 탈락. 그 후 4년,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이오시 실사단이 가는 곳엔 어디든 수백 수천 명의 인파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가 따라다녔다. 지금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 건 온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을 해야만이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 실사가 시작됐다. I'd like to give a little bit different direction at this. 활강 경기장이 들어설 정선 중공직으로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That is the 아직 설계 단계인 경기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 평창은 실사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했다. 그 모든 그 코스를 그 3D로 이제 비디오로 다 보여준 거죠. 연막탄을 터뜨려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남자 활강정의 어떤 부분이다 하는 그런 연막도 이제 터뜨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사하고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올겨울은 비교적 따뜻했지만 다행히도 실사 기간은 제법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다. 동계 스포츠 개최지로는 말할 것도 없는 기본 요건이다. 이번 실사할 때 하늘이 도왔습니다. 저는 한방눈이 오리라는 거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렇게 추워가지고 정말 겨울의 스포츠는 추워야 된다 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날 오후 실사단은 드림 프로그램에 초청된 35개국 150여 명의 어린이들을 만났다. 아프리카 등 겨울 스포츠를 접할 수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훈련과 체험을 제공하는 드림 프로그램. 4년째 진행 중인 이 행사를 직접 보고 실사단은 상당히 만족한 듯 했다. 16명의 위원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입국에서 출국 순간까지 실사 과정 내내 이 원칙이 기본이었다. 평창 측은 16명 개개인의 국적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의전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 저희들이 그 아유 실사단 개개인의 성향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일본 이번에 위원장은 이제 일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성향을 파악해서 일본 뉴스페이퍼도 일본 자국어 신문도 넣어주고 잡지도 넣어주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뭐 특별한 화가가 있으면 그 화가 그 자국의 그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저희가 방에다 배치하는 등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또 그분들이 어떤 향수를 좋아하면 그 향수를 방에 비치하든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지난 14일. 네. 시설과 숙박, 수송 등 12개 주제, 약 200개 항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숙박시설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안정현에게 맡겨졌다. 원고 작성 기간만도 두 달.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질문에도 준비돼 있어야 했다. 수험생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올림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달을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사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짜임새 있는 내용과 형식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사 둘째 날. 실사단은 개폐회 식장과 선수촌이 들어설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 예정지 점검에 나섰다. 4년 전 2010년 동계올림픽에 도전했을 때만 해도 알펜시아는 도면상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 상당히 진척된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 들어설 선수촌에 관한 발표 자료는 94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소희가 활약했다. 우선 선수 출신이라는 점이 실사단의 호감을 샀다. 현지 실사하러 오신 그 대표단에서도 대표단들 중에서도 실제로 선수 출신 IOC 위원도 있고 또 금메달리스트도 있고 또 선수 출신으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동선을 최소화한 선수 중심의 선수촌이라는 점을 역설한 김소희. 극도의 긴장감 속에 4박 5일을 지냈다고 한다. 네, 현지 실사 동안에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사단이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잘 마쳤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뭐 새벽에는 급기야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응급실로 실려 갔죠. 좀처럼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이건희 IOC 위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이건희 위원은 실사 기간 대부분 실사단과 동행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우리는 차근차근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16일 저녁 8시 IOC 실사단이 우리 정부의 초대를 받았다. 한명숙 총리 초청 공식 환영연. 평창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였다. 현장 실사 마지막 날인 2월 16일. 오전에 5개 항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실사단 측이 재미있는 제안을 해왔다. 스키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스키장 슬로프와 설치를 직접 점검했다. 그날 오후 평창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실사단은 강릉으로 이동했다. 거리를 내온 3만 명의 환영인파. 강릉에서도 유치 열기는 뜨거웠다. 강릉 실사에서는 이른바 깜짝 이벤트들이 공개됐다. 실사장 입구에는 IOC 위원 개개인의 캐리커처가. 실사장 옥상에서는 동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졌다. 경포 앞바다에서는 조명을 환하게 밝힌 어선 배교척에 실사단 환영 플레이드가 펼쳐졌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펼쳐진 대규모 이벤트. 동계올림픽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이었다. 빙상 경기장 건설 예정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핵심은 2010년 올림픽 유치 지원 때만 해도 원주로 예정됐던 빙상 경기장을 모두 강릉으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모든 시설이 30분 거리 안에 모여 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집중화된 경기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효율적인 경기장 운영 경기 운영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적극적인 지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7.4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희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Thank you, Mr. Igaya, and honor. We just finished this on-site visit. It is real our honor. One, go. 강릉에서의 현장 실사를 끝으로 숨가빴던 4박 5일간의 여정 그 마지막 밤이 오고 있었다. 20일 만에 귀가다.
평창 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문원 씨의 고시원 자취방에도 평창 실사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가족은 모두 미국에 거주한다. 미국 유타주에서 2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얼마 전 퇴임한 그는 지난 2003년 도전 때에도 평창 유치위원회에서 일했다. 특히 이제 2002년도 그 솔렉시티 동계올림픽 때 평창이 2016 그 밴쿠버하고의 그 홍보전에서 그 열전을 벌리는 것을 제가 썰렉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 이거 평창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평창하고 이런 그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2003년 평창 유치 실패 이후 미국으로 갔던 지문원 씨. 그러나 지난해 그는 다시 돌아왔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불편한 일상도 그는 기꺼이 감내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학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생들 해가면서 그래서 세월이 이제 한 35년이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 한국에 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그중에 이제 생각한 것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 그 동계올림픽의 유치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 문화와 언어의 그 어떤 그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그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실사단은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의 열망과 의지를 다시 한번 비력했다. 2014년에 우리가 만일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평창은 그 이제 새로운 도시가 아마 건설될 것입니다. 오후 6시 최종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계 스포츠 저변이 취약하다는 등 몇 가지 문제도 지적됐지만 역시 총평은 만족스럽다였다. The presentation which were made very much in high quality. And second point is the compactness of the facilities. They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4일, IOC 과테말라 총회까지 앞으로 4개월. 평창은 그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평창의 프레젠테이션 직후 치러진 투표, 그 결과가 나왔다. The city of Salzburg. Having obtained the smallest number of votes is eliminated. 그리고 놀랍게도 1위는 평창이었다. 밴쿠버와의 차이도 11표. 강원도의 작은 도시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표수도 워낙 그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 총회장에 들어서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바라는 마음, 기대는 컸지만 실제로 저희가 1등이 되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고요. 막상 1등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 이제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득표가 과반수에 못 미쳐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평창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The 21st Olympic Winter Games in 2010 are awarded to the city of Vancouver. 그러나 그날 결국 평창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표차였기에 유치단은 탄식과 아쉬움이
winner is Vancouver. 근데 그때 그냥 가서 억장이 무너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갖고 그냥 저쪽에 저 취재진 전부 다 밴쿠버에서 다 찍죠. 우리는 그냥 울음바다 됐죠. 단 세 표 차 아쉬운 패배였다. 1차 투표에서 잘츠부르크를 택했던 표심이 거의 모두 밴쿠버로 옮겨간 것이다. 그런 역전패를 당한 거에 대한 비통감, 거기에 어떤 그 가슴 아픔 훨씬 더 배가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2등으로 가서 결전 투표에 가서 그냥 저희가 밴쿠버에 졌으면 그런 아픔이 덜했을 텐데, 저희들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51표를 얻었고 밴쿠버는 40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표를 밴쿠버보다 더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에서는 짤스브루크를 지지했던 16표가 대부분의 표가 밴쿠버로 가면서 저희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페인은 몇 가지로 분석됐다. 우선 당시만 해도 평창은 인프라 면에서 가장 뒤쳐져 있었다. 시설 상당수가 파계도로만 존재했다. Without a doubt, Pyeongchang is an ideally suited skiing area. 설상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계획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그 건설을 해야 되거나 올림픽 개최하고 되면 추가적으로 건설을 할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즉 밴쿠버나 짤스브루크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경기장의 객관적인 경기장 개최 요건이 좀 저희가 떨어졌죠. 그것도 이제 실패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I will now join the chairman.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올림픽 유치에는 대륙별 순환 원칙이라는 관례가 있다. 2012년 하계 올림픽을 런던에서 유치하려는 유럽 IOC 위원들이 불미를 의식한 것이다. 근데 2012년 올림픽을 유럽이 하고 싶으니까 2010년은 딴 데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IOC 위원들이 2010년 동계는 딴 대륙에 양보하고 2012년을 갖고 오자. 그런데 2012년에 가장 막강한 도시가 되냐면 미국의 뉴욕이 있었습니다. 뉴욕을 견제하고자 이 캐나다의 밴쿠버는 어부지리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스포츠계 거인으로 활동했던 김운영 전 IOC 위원. 당시 그는 IOC 부위원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점도 평창에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IOC 의원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OC 의원들은 한 국가에 두 가지 선물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그 IOC 총회 때 그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더불어 그 다음 날 IOC 부위원장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평창 쪽은 김은영 IOC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그 부위원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길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게 없는 건 아니었다. 외신들은 평창이 처음으로 세계 지도에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강원도의 작은 도시가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평창 유치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사모는 유치 실패 이후 오히려 회원수가 급증했다. 5천 명으로 시작. 지금은 11만 명까지 늘어났다. 전직 경찰관인 김승환은 2003년 패배 직후 동사모에 가입했다. 탈락을 할 때 단 세 표 차를 지지 않았습니까? 참 그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했었고 2차 투표에 가서 밴쿠버에 세 표 차로다가 이제 지게 됐는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다시 그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번 우리가 홍보를 해보자. 지난해 3월 동사모는 부산에서 춘천까지 1053km 18일간의 국토 대장정에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게 목표였다. 2014년을 준비하면서는 온 국민이 한번 함께 성원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꼭 평창에서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 동사무 활동이 좀 활성화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동사무는 해외에서도 회원을 늘려갔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사람들의 염원만은 아니라는 공감대는 지난 4년간 이룬 가장 큰 성과였다. 광주 전라도가 강원도에서 가장 먼 지역이지만 그 열기만큼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하는데 꼭 광주 전라도가 일조를 꼭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사무가 하시면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인구가 부족한 만큼 경상도 천만 경상도 인구가 강원도를 위한 동계올림픽이라는 전원이 아마 동사무 회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경상도 동사무 회원들 최선을 다할 겁니다. 평창! 모두 다시 뛰기 시작했다. 평창은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뛰어넘기 위해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열린 월드컵 스키 대회 등 상당한 성과를 얻어내며 국제사회에 꾸준히 이름을 알려갔다. 2009년까지 17개의 세계대회가 예정돼 있다. 2003년 평창이 IOC에 제안했던 드림 프로그램도 4년간 꾸준히 진행됐다. 그동안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고 은혜도시 평창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2일 평창은 마침내 2014년 최종 후보 도시로 다시 선정된다. 평창 됐습니다. 소치 짤스브루크 평창. 평창 화이팅! 평창! 지난해 말 평창은 17개 기준 250개 항목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유치 신청서를 IOC에 제출했다. 북한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시선했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어코 성공해가지고 네, 그건 성사시키도록 네.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도 정부는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에 50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 총 7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조사 연구에 따르면 평창 개최가 성사될 경우 총 생산액 15조 원, 부가가치 7조 원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고용 유발 효과는 22만 명으로 추정됐다. 경제적인 실익뿐만이 아니다. 올림픽 유치는 사회 전체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나라나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흔히 크고 작은 이벤트에 의해서 발전하거나 쇠퇴하거나 합니다.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아마 최소한 강원도 발전의 50년을 앞당길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이 발전의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의 기회가 적었던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가진다. 더 크게는 평창이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계 올림픽은 과거의 전례를 보아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유럽, 서구 유럽 몇몇 선진국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이 이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형태로 지금 발전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시아에서도 동계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이 승전보로 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한 올림픽 전문 매체는 지난해 말 잘츠부르크를 1위, 평창과 소치를 동률 2위로 꼽았다. 평창과 소치의 실사를 마친 지금 순위에는 변함이 없을까? 그리고 평창의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누구일까? I think Sochi. You know, I think Sochi and I think the race may be between Sochi and Pyeongchang. Because this goes back to the political question. It's the idea that this is the Olympics that could go to a new place in Russia or a new place in Korea. 그는 또 본격적인 유치전은 이제부터라고 조언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장 실사보다는 막판 세몰이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실사 기간 활발하게 움직인 이건희, 박용성 두 IOC 위원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ussian IOC members are very political. They know and they talk to other members. They circulate. Korean IOC members not so much. 개최지 투표가 있을 7월 4일 과테말라 총회까지 이제 4개월여. 그동안 준비위원회는 102명 IOC 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강력한 홍보 전략을 완벽히 준비해야만 한다. 유치위원회 평가 준비부장 이병남. 그는 요즘 일주일에도 몇 번씩 평창과 서울 오간다. 2003년 프라하의 감동을 선사했던 이들은 오는 7월 4일 또 한 번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에도 다른 경쟁 도시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저희만의 갖고 있는 장점을 이성적인 소고와 감성적인 소고를 적절히 배합해서 그 아직 그 개치 저기 자기가 그 특정한 그 후보 도시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부동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IOC 의원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그 프리젠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치의 실사가 진행됐던 지난주 이들은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사 전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보다 더 치열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거 그 지금까지 이 올림픽 유치 경쟁 중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도시 평창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4.5일을 보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축제에 대한 열망. 그것은 그 자체로 축제이기도 했다. 6시 반에 출발했어요. 아침 6시 반에? 예. 어, 일찍 왔어요. 예. 6시 반에 집에서. 보수는 내가요. 한 10km도 넘는 데를 걸어서 그냥 보수 타고. IOC 실사단 환송식이 있었던 지난 17일 수만 명의 유치기원이 담긴 5.4km 길이의 서명벨트에 16명의 실사단도 이름을 곱했다.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평창의 열기와 가능성을 알리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아무래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평창이 얼마만큼 최적의 조건인지 최적지인지를 여러 IOC 위원들한테 알리고 또 설득하는 게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창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다시 4년을 준비했다. 우리가 그 88에는 하계올림픽을 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해가지고 정말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나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그 소망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도시 평창은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또 한 번 동계올림픽 개최에 도전한다.
지난 7년간 쉼 없이 달려온 평창 사람들. 4개월 후 이들이 꾸고 있는 올림픽 개최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 한국방송.